자, 오늘 3월 18일이죠? 18일. 3월 18일. 11번째 우리 절대 영어 월요반 중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11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래요. 예, 절대 영어가 제 입으로는 말하기 뭐하지만 탁월한 게 뭐예요? 이것만 하면 일단 영어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영어 백문장이 이제 다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이제 심화반까지 하고 달려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듣기로 달려가야 돼요. 듣기와 저번에도 설명했어요. 말하기의 비중이 영어로 듣기와 말하기 비중이 몇대 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몇대 몇? 50대 10?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어요. 100이 어딜까요? 듣기까요? 말하기까요? 말하기. 듣기입니다. 듣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나는 100대 0. 말 한마디 못해도 좋아요. 영어를 다 들을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이왕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왜냐하면 다 들을 수 있다면 권남숙 화가님,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과묵하다고 치고 내가 과묵하다고 치고 에? 과묵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애통 터지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정치가도 하고 다할수 있어요. TV 보지, 뭐 토론 보지, 누가 내 욕하는 거다 보지. 그런데 전혀 듣진 못하는데 말만 100% 따발따발 잘해. 미국 사회에서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비율로 따진다면 저는 90, 제가 정한 기준은 99대 1입니다. 1이 뭐다? 말하기. 말하기가 90. 그런데 이 99를 득하려면 말하기가 돼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똔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똔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듣기를 그만큼 중요시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듣기를 공부할 주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어를 좀 알아야지. 문법적으로도 알고, 좀 구조도 하고, 뭔가를 좀 알아야 듣는 것도 들리는 거죠. 맹목적으로 전혀 영어 개념이 없고,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작정 100년 동안 듣는다고 들리나요? 전혀 안 들립니다. 제가 옛날에 뭔 거지? 미국에서 마드로스 할 때, 옛날에 미군 부대 결혼하신 분하고 이제 그 집에 한번 초청해 봤어요. 옛날에 미군들하고 우리 많이 결혼하셨잖아요. 초청해서 갔는데 자녀하고 엄마하고 미국에서 지금 20,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하고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왜? 자녀는 모국어로서 거기서 자라서 됐겠지만 엄마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건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미국에 살면서 생활 습관으로 이 겉모 폼만 잡았지 전혀 영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식 영어는 엉뚱하게 공부를 한 거죠. 일단 영어권 사람들은 우리 4살 이전에 미국 가면 참 좋아요. 어렸을 때 미국 가면은 그 자체가 모국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5살 이후가 지나면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다 한국어적인 분위기인데 영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살 이후에 한국인들은 한국어에서 영어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온 절대 영어죠. 자, 그래서 절대 영어는 순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가장 먼저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해야 돼요? 다 같이 비일 구별하기. 비일 구별하기. 비일구별하기가 돼야 돼요. 이걸 안 하고서 영어가 될수 있다 없다 이제 이해되시죠? 안 된다는 걸 아시죠? 비일구별하기가 됐어. 그러면 어느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고 95%가 어느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비동사 문장에서는 비라고 해놓고 비를 안 써. 그죠? Am, are, is, was, were가 반사적으로 우리말에서 영어로 할때 비동사 문장이 Am, are, is, was, were가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두더지 잡기죠. 두더지
또는 Does your mom like?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습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된 다음에 이제 9구단 6PL로 들어가는 거죠. 6PL 중에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다음 주면 수료하는데 100문장을 놓고 씨름을 해야 돼. 이 100문장이 반사적으로 아 이거는 저 집은 언제 지어졌니? 왜, 아 이건 수동태네. When was that house built?가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너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니?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살았으니까 이건 뭐다? 현재 I 완료네. 에? have Have you lived you in lived America for 20 years?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죠. 응? 누가 내 돈을 훔쳤어? Who still stole? Stole니까 who stole my money?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0문장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00문장이 의문문 100문장이 되면 평서문 100문장은 좌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게 이제 한 시간은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한 시간은 또 저랑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응? 그렇지? 1, 2, 3, 4, 5, 6 패턴 어느 게 나올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어떤 걸 가지고 따집니까? 이다죠. 누구십니까? 어떤 걸 이다죠. 이다는 비동사죠. 그러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합니다. 바로 말을 해볼까요? 누구십니까? Who? 비동사가 뭐죠? You의 현재니까 I, you가 되겠죠. Who are you? 하는 거죠. Who are you? Who Who are are you? you?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내가 바로 네가 어릴 때 헤어진 너의 엄마야. 뭐 일부러 말을 만들었습니다. I am your mother I who broke up when am you were young. I am your mother who broke up when you were young. I am your mother who broke up when you were young. 자, broke up은 헤어지다죠. 헤어지다. Your mother인데 who? 누구냐 하면 관계 대명사죠.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나온 거죠. broke up 헤어진. 언제 헤어졌어요? When you were young, 네가 어렸을 때. When you were young, 다음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자, 이것도 서술 어떤 것이 장소에 있다잖아요. 비동사네요. 비동사 패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복수니까 are they가 돼. Where are they? 하면 되죠.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Where are Where are they? 자, they?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Where are they?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No one knows where they are now. No one knows where they are now. No one knows where they are now. 자, 다음. 너희 아버지는 뚱뚱하시냐? 뚱뚱하시냐? 으뜸 꼴이 뭐죠? 뚱뚱하다죠. 뚱뚱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at은 뚱뚱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다가 끝났을 때이다 부분이 비동사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단 비동사죠. 공부하다는 달라요. 공부하다는 통으로 공부하다가 study 한 단어인데 뚱뚱하다 행복하다는 영어로 할때두 단어란 얘기죠. 그 중에 다자가 비동사란 얘기죠.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해 봅니다. 자. 의문사 없고요. 비동사는 3인칭 단수죠. 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is, was 중에 현재니까 is가 is your father fat? 하면 되죠. Is your father fat? Is your father fat? Is your father Is your fat? father fat? Is your father Is your fat? father fat?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작년까지는 뚱뚱하셨는데 지금은 살을 많이 빼셨어요.
No, until last year my father was fat, but he's lost a lot of his weight now. No, until last year my father was fat, but he's lost a lot of his weight now. No, until last year my father was fat, but he's lost a lot of his weight now. 너 누나 있니? 누나 갖고 있니? 이런 표현이죠. 누나 있니에서 있다라는 말은 장소에 있다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지고 있니, 가지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되는 거죠. 일반 동사 앞에 의조 주동사로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의문사는 없죠. 그러면 조동사가 뭐죠? 조동사가 do, does, did, will, must, can, should, may 그런 것 중에 현재이면서 주어가 유니까 두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a sister? 하면 되죠. Do you have a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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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자, 그럼요. 나는 누나가 다섯 명이나 됩니다. Yes, I have five older sisters. Yes, I have five older sisters. Yes, I have five older sisters. 다음, 너는 어디에 사니? 자, 사니 어떤 거는 살다죠. 그럼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명사에다, 형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다른 각도로 말하면 비동사는 상태입니다. 일반 동사는 동작이고요. 동작은 다 일반 동사. 동작 중에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원하다, 마음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것도 동작 일반 동사고요. 생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뇌가 움직이는 것도 동작 일반 동사입니다. 의조 주동사에 넣어서 말하면 되는 거죠. 의문사, 이제 의문사가 나오네요. Where, 조동사가 뭐죠? 너한테 물어본 현재니까 누가 되는 거죠.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 질문에 대답을 봅니다. 나는 작년까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서울에 살아. I lived in Busan until last year, but now I live in Seoul. I lived in Busan until last year, but now I live in Seoul. I lived in Busan until last year, but now I live in Seoul. 자, 왜 너는 여기에 있니? 있다자. 다시 비동사가 나온 거죠. 장소에 있다니까. 의비준하에 하면 되겠죠. 자, 의문사 why. 비동사는 you의 현재니까 are you here가 되죠.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숙제 안 한 벌로 한 시간 동안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My teacher told me to stay here for an hour as a punishment for not doing my homework. My teacher told me to stay here for an hour as a punishment for not doing my homework. My teacher told me to stay here for an hour as a punishment for not doing my homework. 자, 그녀는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니? 자, 이 말을 합니다. 어디에 있었니? 원형은 뭐죠?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또 비동사가 되죠. 그래서 비동사 where. 자, 비동사가 뭐죠? 그녀, 3인칭 단수의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here was she last year, last night 하면 되죠. Where was she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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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네,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She was alone last night in a place no one knew. She was alone last night in a place no one knew. She was alone last night in a place no one knew. 여기서 no one knew, no knew는 뭐죠? No knew, no no의 과거죠. 왜 과거 썼을까요? 이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 일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매일 밤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가시냐? 가다 일반 동사죠. 상태 동작이고요.
또 명사다, 형사다, 장소했다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의조 주동 내놔서 말하면 됩니다. 자, 어디에 where 조동사가 제일 어렵죠. 뭘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너의 아버지, 3인칭 단수이면서 현재잖아요. 그러면 do does 중에서 does가 되죠. Where does your father go every night? 하면 되죠. Where does your father go every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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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의 대답은 아버지는 매일 밤에 헬스클럽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My father goes to the gym every night to do weight training. My father goes to the gym every night to do weight training. My father goes to the gym every night to do weight training. 자, 다음. 너희 누나는 어렸을 때 예뻤니? 예뻤니의 으뜸걸은 예쁘다지요. 예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Pretty, 예쁜이죠. 예쁜에 다가 붙었으니까 예쁘단 두 글자입니다. 이 다가 형용사다, 비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누나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이 되겠죠. 비동사에 넣어서 말합니다. 자, was your sister 이렇게 나오죠. was는 your sister가 3인칭 단수의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Was your sister pretty when she was young? 하면 되는 거죠. Was your sister pretty when she was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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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학교에서 퀸으로 선발되기도 했어요. Sure, she was selected as a queen at school. Sure, she was selected as a queen at school. Sure, she was selected as a queen at school. 자, 다음. 언제 당신의 나라로 갈 것인가요? 갈 것인가 같은 건 가다니까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는 떠오르자마자 조동사가 바로 동시에 결정돼야 돼요. 갈 것인가, 할 것인가, 윌이 들어가는 거죠. 의조 주동사에서 윌이 들어가는 게 결정되면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언제, when, will.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로 갈 것인가요? when will, 너한테 하는 말이니까 when will you go to your country 하면 되죠. When will you go to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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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은 빨리 가고 싶지만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이나 갈수 있습니다. I want to go fast, but I can go next month after construction is over. I want to go fast, but I can go next month after construction is over. I want to go fast, but I can go next month after construction. 네, 다시 이어서 열 문장 합니다. 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must죠. 그러면 일반 동사 열 문장을 통해서 합니다. 왜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나요? 으뜸걸은 공부하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라는 걸 찾자마자 조동사가 떠올라야죠. 해야만 하다. 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must죠. 그러면 일반 동사 의조 주동사를 말하면서 조동사 must가 이미 나온 거죠. 나머지는 이미 다 아는 거고요. 영어로 해봅니다. Why must 또는 should도 돼요. should는 도리, 도리로 뭐뭐 해야 한다. must는 강한 딱딱한 어떤 그런 거죠. 해야 한다. Why must we study English 하면 되죠. Why must we study English? 많이 물어보죠. 애들이 Why must we study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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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세계화 시대의 영어는 자국어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English is our language as important as our native languag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English is our language as important as our native languag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English is our language as important as our native languag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자, 지금 가도 되나요?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으뜸 거는 가다죠, 가다. 그러면 일반 동사예요. 동시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조동사가 바로 간파가 되죠. 도자가 있으면 무조건 may입니다. may 또는 can 해도 되고요. may는 오히려 can이 더 많이 쓰여요. may가 쓰여야 될 자리인데도요. 자, 해봅니다. 의문사 없고요. 조동사는 may라고 했죠. may. 이건 누구 주어가 뭐예요? 내가 가는 거잖아. may I go now? 하면 됩니다. may I go now? May I go now? May I go now? May I go now?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당신은 모두의 일이 끝난 2시간 후에 가요. 일방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일부러 말을 위해서. No, you go in 2 hours after everyone's work is done. No, you go in 2 hours after everyone's work is done. 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운전하다, 일반 동사죠. 그러면서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can이라고 그랬죠. 조동사가 결정이 난 겁니다, 벌써. 그럼 해볼까요? Can you drive a car? 그럼 되죠. Can you drive 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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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글쎄요, 면허는 땄는데 아직 연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운전에 자신이 없어요. Well, I got my driver's license, but I don't have enough training, so I'm not confident in driving. Well, I got my driver's license, but I don't have enough training, so I'm not confident in driving. Well, I got my driver's license, but I don't have enough training, so I'm not confident in driving. 다음, 그들은 언제 한국에 올 건가요? 서술 어떤 거는 오다지요. 일반 동사죠. 그러면서 조동사가 뭐뭐 할 것인가? 리얼리스, 서술어의 리얼리스는 무조건 will인 거죠. 조동사가 will인 걸 간파하면 나다 아는 거죠. 나머지는 언제? When will they come to Korea? 하면 되죠. When will they com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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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은 한국의 추석 연휴에 맞추어서 한국에 올 겁니다. Maybe they will come to Korea in time for the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Maybe they will come to Korea in time for the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Maybe they will come to Korea in time for the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자, 다음. 내가 왔을 때넌 어디에 있었니? 있었니?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지요.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패턴은 암묵과 동시에 be를 am이시 was 중에 뭐, be라고 하니까 be를 안 쓰잖아요. 의비주 나에 쓰면 되는데 비동사가 무엇인가를 봐서 바로 간파해야 되겠어요. 너, you의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자, 해볼까요? 내가 왔을 때는 절이니까 나중 문제입니다. 넌 어디에 있었니? Where were you?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I came 하면 되는 거죠. When I came. Where were you when I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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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네가 왔을 때난 엄마와 함께 시장 갔었어. 이 말이죠. When you came, I went to the market with my mom. When you came, I went to the market with my mom. When you came, I went to the market with my mom. When you came, I went to the market with my mom.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음. 내가 왜 이것을 사야 하나요? 자, 사야 하나요? 어떤 거는 사다죠. 사다. 그러면 의조주동사, 일반 동사로 하면 되겠죠. 의조주동사. 조동사가 바로 간파되나요? 야자가 있으면 must라고 그랬죠. 또는 should. must, should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주관적인 겁니다. Why? 내가 왜 이것을 사야 하나요? Why? Must I buy this? 하면 되죠. Why must I buy this? Why must I buy this? Why must I buy this?
Why must I buy this?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아니요, 꼭 사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지요. 이렇게요. No, you don't have to buy it. Buy what you want. No, you don't have to buy it. Buy what you want. No, you don't have to buy it. Buy what you want. No, you don't have to buy. 살 필요가 없어요. Must의 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야만 돼의 부정은 뭐예요? 사선 안 된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조동사 must의 특징이 부정이 꼭두 개입니다. 보통 이런 대화 같은 경우, 너살 필요 없어. 내가 사야 되나요? 아니요, 살 필요 없어. 그럴 땐 don't have to를 씁니다. don't have to. 사면 안 된다 할땐 must not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what you want. 이게 뭐죠? 네가 원하는 것. what이 것으로 해석될 땐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젯밤에 왜 여기에 있었니? 장소에 있다. 비동사죠. 비동사면서 의미준화해 놓으면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비동사가 떠올라야죠. 그들의 과거니까 were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why were they here last night? 하면 되죠. Why were they here las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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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They said they had someone to meet here. They said they had someone to meet here. They said they had someone to meet here. 자, 다음. 어제 너희들은 왜 싸우고 있었니? 싸우고 있었니? 진행형이죠. 고자가 들어가면요. 이제 나오죠. 다른 1, 2피에만 왔다가 3, 4, 5, 6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조 주동나에 놓으면 되겠죠. 의비 주동나. 의비 주동나죠. 자, 비동사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너희들의 과거니까 were가 되죠. 자, 왜? Why were you fighting? 어제, yesterday 하면 되죠. Why were you fighting yesterday? 영어는 퍼즐입니다. 이 패턴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막연히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패턴만 떠오르면 7, 8이 56이 바로 나오는 건데. Why were you fighting yesterday? Why were you fighting yesterday? Why were you fighting이 yesterday? 질문의 대답을 봅니다. 처음엔 사소한 의견 충돌이었는데 어쩌다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일 많죠. At first, it was a minor disagreement, but it turned into a fight. At first, it was a minor disagreement, but it turned into a fight. At first, it was a minor disagreement, but it turned into a fight. 자, 다음. 한국에 얼마나 계셨어요? 자, 잘 봐야 됩니다. 뭘까요? 비동사일까요? 일반 동사일까요? 진행형일까요? 현재 완료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의문사 주어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냐라는 계속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구나 떠올리고요. How long? 그러니까 의해 주던나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의해 주던나. 그래서 how long? 해는 뭐죠? 너한테 물어본 거죠. 너의 과거니까 과거 상관없죠. Have, has는 너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you have가 되겠죠. How long have you 있었다, 머물렀다 그러면 stayed가 있는 건데 머물렀던 말은 없잖아요. 계셨나요는 어떤 거는 있다니까 be 동사에 과거 분사가 와야죠. been 그래야 되죠.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하면 되죠.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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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왔으니 한국에 온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I came to Korea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I came to Korea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I came to Korea after graduating from middle school.
여기서 it's 축약이 됐는데요. it is가 될까요? it has가 될까요? 당연히 has가 줄인 겁니다. it로. it is been 그럼 말이 안 되죠. 수동태가 되는데 지금 수동태가 될 상황이 아니고요. it has been 30,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과거적 현재까지 현재 완료로 나와야죠. it has been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저 다리는 언제 완공 되었나요? 자, 언제 완공 되었나요? 이건 뭘까요? 자, 완성하다는 complete. 다리는 bridge죠. 자, 저 다리는 언제 완공이 됐나요? 다리 입장에서는 완공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의비 주 돈나루 넣으면 되겠죠. 자, when was that bridge, the bridge completed?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bridge completed? When was the bridge completed? When was the bridge complete? When was the bridge complete? When was the bridge complete? Complete 이렇게 발음 나죠?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저 다리는 5년 시공 끝에 지난달에 완공되었습니다. That bridge was completed last month after 5 years of construction. That bridge was completed last month after 5 years of construction. That bridge was completed last month after 네, 또열 문장 진행합니다. 누가 뇌물을 마셨어? 누가 방 안에 있어? 무엇이 책상 위에 있었니? 이런 거죠. 그럼 의동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열 문장을 가지고 실전해 볼게요. 그들은 언제 왜 여기에 왔습니까? 서술어 으뜸거리 뭐죠? 오다잖아요. 오다. 그럼 비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예요. 그리고 패턴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의조지동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요? 의문사가 뭐죠? 왜? why겠죠? why. 그죠? why. 조동사는 뭐죠? 왔습니까? 과거일 땐 did 쓰는 거죠. why did. 주어는 그들, they. 그 다음에 동사, 오다, 원형 씁니다. come. 그 다음 나머지 here, yesterday. 이게 영어입니다. 퍼즐이에요. 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 7, 8, 2, 56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7, 8, 2, 55가 더 어려워요. 56이 더 쉽죠.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why did they come here yesterday? 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Why did they come here yesterday? Why did they come here yesterday? Why did they come here yesterday? Why did they come here 자, yesterday?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이곳에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The purpose of their visit here is to purchase land here. The purpose of their visit here is to purchase land here. The purpose of their visit here is to purchase land here. 시야가 뒤에 있네요. 자, 다음. 너뭐 먹을래?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제대로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이 안 돼서 그렇죠. 뭐 먹을래? 서술어 으뜸거리 뭐죠? 먹다죠. 먹다는 비동사입니까? 일반동사입니까? 일반동사죠. 일반동사는 떠오른과 동시에 조동사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must인지, will인지, can인지, do인지, did인지, does인지 이게 떠올라야 되죠. 먹을래 할 때는 할 것이다가, 먹다 뒤에 할 것이다가 포함되는 건 will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의조 주동나 중에서 나머지는 나는 조동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나머지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조동사가 will이 결정됐다면 영어로 바로 나오는 거죠. 해볼까요? What will you eat 되는 거죠. What will you eat 하면 되는 거죠. What will you eat? What will you eat? What will you eat? What will you eat?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속이 좋지 않아서 어떤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I am not feeling well, so I will not eat anything. I am not feeling well, so I will not eat anything. I am not feeling well, so I will not eat anything. 자, 너뭐 먹니? 이 문장을 볼게요. 아까 뭐 먹을래요? 이번엔 너뭐 먹니 달라요. 서술어 어떤 건 똑같죠. 먹다니까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인데 조동사가 떠올라요. 아까 할 거니 했으니까 deal with이 들어간 거죠. 뭐 먹니는 현재면서 주어가 유예예요. 그때는 do not does 가지고, 현재일 땐 do not does 가지고 따져야죠. 너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건 두구나 하면서 의조주동 내에서 두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What do you eat?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야죠. 아까는 뭐 했어요? 앞에서는 What will you eat? 다다는 거죠. 이건 기본 골격을 알아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구단을 안 다음에 함수 방정식을 해야지. 구구단도 모르면서 함수 방정식, 이게 대한민국 영어란 얘기죠. 영어 사칙도, 수학의 사칙도 모르면서 다른 거 공부했던 거죠. What do you eat? What do you eat? What do you eat?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이탈리안 요리인 스파게티 먹고 있어요. I'm eating spaghetti, an Italian dish. I'm eating spaghetti, an Italian dish. I'm eating spaghetti, an Italian dish. dish가 접시지만 요리도 됩니다. 자, 또 같은 내용이지만 살짝 다르죠. 너뭐 먹었니? 서술어 어떤 거는 먹다니까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조동사가 다른 거죠. 과거면 무조건 쌍시옷이 있으면 우리말로 과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영어에선 did가 나온다는 걸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해볼까요? did, 조동사만 다른 겁니다. will, do, did 이런 식으로요. What did you eat?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은 이 간단한 문장도 말이 안 되는 거죠. What did you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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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미국 손님을 대접하느라 한국 음식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I ate bulgogi, Korean food, to serve American guests. I ate bulgogi, Korean food, to serve American guests. I ate bulgogi, Korean food, to serve American guests.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자, 서술어 어떤 거리 뭐죠? 하다죠. 일반 동사잖아요. 동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조동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일반 동사일 때. 뭘까요? 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해야. 의무가 들어가면은 should 아니면 must 쓰면 되는 거죠. 자, 의조주동 내에 넣어서 바로 말해봅니다. What should 또는 must we do 하면 되는 거죠. What must we do? What must we do? 간단하지만 모르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닥이 안 잡히는데. 구구단을 안 외웠어요. 그럼 7 곱하기 8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What must we do? 네. What must we do? What must we do?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내일까지 이것들을 저쪽으로 옮겨라. 옮겨야 해. 이런 거죠. You guys move these over there by tomorrow. You guys move these over there by tomorrow. You guys move these over there by tomorrow. guy란 말은 어른들이 애기들이 날때 하는 말이죠. 아니면 또뭐그 자, 저 자식, 이 자식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하대하는 말이죠. 자, 누가 너를 이렇게 때렸니? 자, 이 문장은요. 서술어 어떤 거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전제될 게 있어요. 주어가 뭔지 이거죠. 주어가 뭐냐 이거죠. 주어가 여기서는 앞 문장에서 너는, 그는, 뭐, 제이는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긴 주어가 없어요. 느닷없이 없어지고 누가라는 자체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예요. 그러면은 다섯 패턴이 아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의문사 주어 패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의자가 의문사 주어 패턴입니다. 그러면 뭐죠? 의동사로 넣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의동사로 하면 되는데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에는 모든 게올수 있어요. 과거가 올 수도 있고 진행형이 올 수도 있고 수동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뭐 진행형이라 해서 우리가 진행형 패턴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의동사로 말하는 중에 동사 부분만이 이게 뭔가 때렸니는 과거잖아요. 일반 동사 과거구나. 그걸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때리다는 hit 이렇게 나가니까 가운데 거 과거하고 hit을 쓰면 되죠. 현재나 똑같지만. 그래서 who hit you 하면 되는 거죠. like this 이렇게 like this. who hit you like this? who hit you like this?
Who hit you like this? Who hit you like this? Who hit you like this?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길을 가는데 불량배 몇 명이 이렇게 때렸습니다. On the way, some bullies hit me like this. On the way, some bullies hit me like this. On the way, some bullies hit me like this. 자, 그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자, 사실 어떤 거니 뭐죠? 먹다인데 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사로 가다가 고자가 있으면 무조건 아 진행형이구나 떠올려야 돼. 고자만 있으면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루 넣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동사는 항상 문제죠. 비라고 해놓고 비를 안 써요. Am I, is, was, were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What, what. 그 다음에 비동사는 you의 아니면 복수의 과거니까 were가 된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은 이제 표를 안 올립니다. 여기 앞에서 충분히 공부가 됐잖아요. 점점 없애는 게 절대영어의 목적인 겁니다. 이 절대영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얼른 벗어나야죠. 그리고 더 그동안 했던 거를 마저 해야 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이제 수학으로 치면 열심히 뭐 함수 방정식을 배웠는데 구구단이 안 된 상태에서 배운 거예요. 뭐 함수 방정식이 틀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죠. 구구단도 모르면서 그런 걸 배웠다는 게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절대영어를 통해서 영어 사치 구구단 아니까 그거랑 공부를 하면 더 10배, 20배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들 복수의 과거니까 비동사는 am, is, was 중에 were가 된 거고요. 주어는 그들. 똥은 동사의 ing라고 그랬죠. eating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here 하면 되죠. What were they eating here? What were they eating here 하면 되는 겁니다. What were they eating here? What were they eating here? What were they eating her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자, 그들은 외국 손님들과 불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They were eating bulgogi with foreign guests. They were eating bulgogi with foreign guests. They were eating bulgogi with foreign guests. 자, 다음 당신은 전에 나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적자가 나왔네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현재 완료구나 떠올리고 의해 주도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의문사 없죠. 자, 해는 뭘까요? Have or has 중에 어느 걸까요? 당신 you니까 무조건 have가 되죠. Have you see so seen 세 번째 과거 분사가 나와야죠. Have you seen me before 하면 되죠. Have you seen me before? 그럼 미국 사람들 귀에는 외국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아 경험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완료로도 들을 수 있고 결과로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Have people 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Have you seen me before? Have you seen me before? Have you seen me befor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장소는 생각이 나진 않는데 당신을 어디선가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Yes, I can't remember the place, but I've seen you twice somewhere. Yes, I can't remember the place, but I've seen you twice somewhere. Yes, I can't remember the place, but I've seen you twice somewhere. I have seen you, John. Have seen you 자체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대답도 경험으로 말한 거죠. 자, 다음 저 교회는 언제 이곳에 지어졌나요? 지어졌나요? 주어가 지었어요? 지어짐을 당했어요? 교회가 당했잖아요. 그럼 아, 이건 수동태구나. 여기고 수동태 패턴에 넣습니다. 의비 주도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항상 비동사는 먼저 결정되어야 되겠죠? 저 교회. 3인칭 단수에 가보니까 was가 나오겠구나 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해봅니다. 언제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하면 되죠.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하면 되는 거죠.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When was the church built here?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저 교회가 언제 이곳에 지어졌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at church was built here.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at church was built here.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at church was built here. 네, 다음. 누가 그를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나요? 자, 뭐죠? 의문사 주어죠, 그죠? 의동사로 말하면 되고요. 동사 부분이 예, 과거라는 거, 일반 동사 과거가 예, 화나게 만들었다 이 말은 합성어가 되면 make angry가 되겠죠. make angry 활용하면 되죠. 자, 누가 who make를 쓰려고 그러는데 과거라고 그랬죠. made가 돼. made him angry so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Who made him so angry? 하면 되죠. Who made him so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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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는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런 뜻이죠. He didn't steal the money, but everyone suspects him. He didn't steal the money, but everyone suspects him. He didn't steal the money, but everyone suspects him. 네, 또 10문장 합니다. 주야장창 반복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물을 마셨네. 이런 식으로 의문사 자체가 주어 있던 의동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예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너는 내년에 어디 있을 거니? 서술어 으뜸 거를 따지라고 그랬죠. 있을 거니 으뜸 거는 있다죠. 있다. 있다는 장소에 있다. 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비동사 같은데 그 먼저 나오는 게 있을 항상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 주어를 찾은 다음에 우리말의 맨 끝에서부터 영어는 시작되는 거예요. 있을 거니 할 거니 will 조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비동사도 일반 동사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의조 주동사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도 조동사가 있을 땐 일반 동사다 이런 어떤 규칙이요. 자, 해봅니다. 어디에 의문사 where가 되겠죠. 조동사는 will이 되겠죠. will. 주어는 you가 되겠고요. 여기서 동사가 뭐죠? 비동사. 동사는 비동사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형을 써야죠. 왜? will이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망고의 진리가 뭐예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영어에서 있어서 망고의 진리죠. 자, be가 되는 거죠. be를 쓰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next year 하면 되는 거죠. Where will you be next year? Where will you be next year? 하면 되는 겁니다. Where will you be next year? Where will you be next year? Where will you be next year?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나는 영국 대학으로 유학을 갈 것이니 아마도 영국 런던에 있을 거야. 자, 이 문장 영어로 해볼까요? I am going to study abroad at a British university, so I will probably be in London, UK. I am going to study abroad at a British university, so I will probably be in London, UK. I am going to study abroad at a British university, so I will probably be in London, UK. 자, 여기서요, will, be going to가 있죠. 요 차이가 미묘하게 있습니다. be going to도 will과 같아요. 근데 be going to는 예정된 거에 be going, 가까운 미래에 예정되어 있으면, 뭐말 작정이야.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면 be going to도 잘 씁니다. will은 어떤 주어의 어떤 막연한 의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be going to는 예정, 작정된 거고요. 자, 이라크는 어느 나라에 공격 당했나요? 자, 이거는 동사 으뜸거리 공격하다 일반 동사 같지만 주어 입장에서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아, 이건 수동태구나 떠올리고 수동태 의비주 돈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항상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MR 이즈 워즈 워를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라크는 3인칭 단수고 공격 당했는 과거니까 비동사 선택할 땐 이즈 워즈 중에 워즈가 되겠죠. 자, 어느 나라에 의해서 by which country 해도 되고요. by를 뒤로 돌려도 됩니다. which country was Iraq attacked? 하면 되죠. attacked by 하면 되죠. Which country was Iraq attacked by? 하면 됩니다. Which country was Iraq attacked by?
Which country was Iraq attacked by? Which country was Iraq attacked by?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이라크는 1990년 미국에 의해 공격당했어요. Iraq was attacked by the United States in 1990. Iraq was attacked by the United States in 1990. Iraq was attacked by the United States in 1990. 자, 이 문장을 능동으로 바꾼다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1990년도에. 그러면 the United States 바로 attacked 하면 되죠. was가 없어지고. 이건 능동이죠. The United States attacked Iraq. 뭐 by도 없어지고요. In 1990 하면 되죠. 자, 그 가수는 무대에서 무엇을 노래 불렀나요? 자, 서술어 등거리 노래 부르다죠. 그럼 일반 동사죠. 볼 것도 없이. 자, 일반 동사 중에 조동사가 본능적으로 떠올라 한다고 그랬죠. 쌍시옷 과거일 땐 did가 된다고 그랬죠. 자, 영어로 해봅니다. 무엇을 What did the singer sing 하면 되죠. On the stage. What did the singer sing on the stage 하면 됩니다. What did the singer sing on the stage? What did the singer sing on the stage? What did the singer sing on the stage?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녀는 그룹 아바의 댄싱 퀸을 불렀습니다. She sang the dancing queen of group ABBA. She sang the dancing queen of group ABBA. She sang the dancing queen of group ABBA. 자, 다음 그들은 미국에 5년 동안 살았나요? 자, 중요한 게 나왔죠. 5년 동안이라는 것은 5년 전부터 지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살았냐.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계속된 거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떠올리고 의해 두 돈나로 말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본능적으로 have가 떠올라야 되죠. 그들 복수니까 have가 되는 거죠. 3인칭 다수일 땐 has가 될 거고요. 자, 의문사는 없죠. 그러면 have they lived 하면 되는 거죠. In America for 5 years 하면 되는 거죠. Have they lived in America for 5 years 하면 되는 겁니다. Have they lived in America for 5 years? Have they lived in America for 5 years? Have they lived in America for 5 years?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그들은 2015년에 이민 가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Yes, they immigrated in 2015 and so far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5 years. Yes, they immigrated in 2015 and so far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5 years. Yes, they immigrated in 2015 and so far hav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5 years. 네, 여기서 they immigrated. 이민 간 건 과거예요. 2005년으로 15년으로 정해졌잖아요. 과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가 된. 그래서 have lived를 쓴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거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요? 자, 이 질문을 보면은 돌아갈 것인가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떠올리고 동시에 뭘 떠올리라고 했죠? 조동사를 찾아야죠. 리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will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when will you return to your country 하면 되겠죠. When will you return to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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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는 과감히 내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When this country no longer needs me, I will boldly go back to my country. When this country no longer needs me, I will boldly go back to my country. When this country no longer needs me, I will boldly go back to my country. boldly는 과감하게, 대담하게 이란 말이죠. 자, 내가 왔을 때 누가 방에 있었나요? 자,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가 뭐죠?
너, 나 그게 없잖아요. 누가가 주어죠? 아, 그러면 의문사 주어구나. 동시에 의동사를 떠올리는 동시에 여기서도 동사 형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달리한 겁니다. 있었나요니까 비동사의 3인칭 단수 후가 3인칭 was가 된다는 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해볼까요? Who는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가 올때또 이거는 있었나요 과거를 말하는 거 was가 되죠. Who was in the room when I came 하면 되죠. Who was in the room when I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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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의 대답을 봅니다. 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2시간 동안 당신을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A stranger I don't know waited for you in the room for 2 hours. A stranger I don't know waited for you in the room for 2 hours. A stranger I don't know waited for you in the room for 2 hours. 네, 다음. 너는 그와 왜 싸우고 있었니? 자, 이 질문을 해봅니다. 고자가 들어갔네요. 진행형이죠. 의비주 똥나에는 문장과 동시에 비동사가 떠올라야 되겠죠. 유의 과거니까 워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Why were you fighting with him? 하면 되죠. Why were you fighting wit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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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가 사사건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He bothered me in everything, so I decided to fight him. He bothered me in everything, so I decided to fight him. He bothered me in everything, so I decided to fight him. 자, 다음. 그들은 미국으로 가버렸나요? 자, 이 문장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결과되어진 말을 말하는 가버렸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나요?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현재 완료로 말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과거로 말해도 돼요. 그들은 미국으로 갔니? And they went. Did they went America? 이래도 되는데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버려서 그래서 여기 좀 없어요. 그게 이런 뉘앙스가 살아있어. 그러면 현재 완료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의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어 문장 속에서 아무리 문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거, 우리의 감정을 영어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정확하게 어떤 문법을 써야 돼, 이 감정을 살아내서 말 이거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완료의 결과죠. 의해주던나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의해주던나. 자, 그래서 해는 뭐죠? 그들 복수니까 have가 되겠죠. 의문사는 없고요. Have they gone이 되겠죠. Go went gone니까 have they gone to America? 하면 되죠. Have they gone to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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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 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쫓기듯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Yes, because of the incident, they have gone to America as if they were being chased. Yes, because of the incident, they have gone to America as if they were being chased. Yes, because of the incident, they have gone to America as if they were being chased. 네, 다음. 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죽었나요? 자, 죽었나요? 자, 이거는 죽었나요를 갖다가 자동사로 보느냐, 죽이다, 타동사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자동사면 그냥 일반 동사로 하면 되는 거고요. 킬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여기서는 수동태를 해볼게요. 의비주 돈나가 되는 거죠. 자, 의문사는 없고요. 비동사 뭐가요? 죽었나요? 많은 병 복수의 과거니까 war가 되겠죠. War many soldiers killed in the war 하면 되죠. War many soldiers killed in the war.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양쪽 합하여 1,000만 명 이상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Yes, more than 10 million soldiers were killed on both sides.
Yes, more than 10 million soldiers were killed on both sides. Yes, more than 10 million soldiers were killed on both sides. were killed를 안 쓰고요. died 자동사 써도 돼요. 그러면 10 million soldiers died on 근데 죽임을 당했다면 좀 어떻게 강렬한 어떤 뉘앙스가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겠죠. 수동 대능도 차이에 따라서요. 자, 마지막 누가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나요? 자, 누가가 주어죠.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죠. 의문사 자체 의동나로 말하는 것과 동시에 동사 부분이 소리 지르고 있나요? 진행형이었구나. 이걸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who 진행형이니까 is shouting 하면 되죠. Loudly 하면 되죠. Who is shouting loudly? Who is shouting loudly? Who is shouting loudly? Who is shouting loudly? 네, 이 질문의 대답을 봅니다. 술 취한 남자가 심하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A drunk man is yelling badly. A drunk man is yelling badly. A drunk man is yelling badly. 네, 이렇게 열 문제 네, 열 문장만 더 하고 이제 저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0문장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거죠. 무엇이 책상 위에 있었니? 무엇이가 주어잖아, 이런 거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 누가? 누가가 주어잖아, 이런 것처럼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땐 의동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열 문장 도전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미국 갈 건데요? 으뜸거는 서술 으뜸거는 가다죠. 가다는 일반 동사죠. 의조주동나에 넣어서 말하면 되고 의조주동나 일반 동사가 떠오른 것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뭐가 또 조동사가 결정나야 돼야 되는 겁니다. 할 것인가 하니까 will 생각나야 되죠. 영어로 해봅니다. 어떻게 How will your father go to America 하면 되는 거죠. 퍼즐입니다. 패턴만 알면 그냥 퍼즐인 거예요. How will your father go to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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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비행기로 가실 겁니다. Father will, of course, go by plane with my mother. Father will, of course, go by plane with my mother. Father will, of course, go by plane with my mother. 자, 다음. 그 집들은 왜 한꺼번에 모두 무너졌나요? 자, 뭘까요? 여섯 가지. 비일진현수의 따라해 볼까요? 비일진현수의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의문사죠. 뭐죠? 집 입장에서 무너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구나 떠올리면 되고요. 의비주 돈나에 놓는 것과 동시에 비동사가 바로 떠올라야죠. 왜? 비를 안 쓰고 am, is, was, were로 선택하잖아요. 그 집들은 복수의 과거니까 were가 떠올라야 되겠죠. Why were the house, all the houses broken all at once? 하면 되죠. Why were the house broken all at once? Why were the houses broken all at once? Why were the houses broken all at once? Why were the houses broken all at once?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봅니다. 한 달 전 진도 6.5 강진으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A month ago, they all collapsed due to a 6.5 earthquake. A month ago, they all collapsed due to a 6.5 earthquake. A month ago, they all collapsed due to a 6.5 earthquake. 자, 다음 어머니는 파티를 위해 무엇을 요리하셨나요? 자, 요리하다죠. 서술 어뜸거리 일반 동사죠. 의조 주동사에 떠오른 것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조동사가 결정나야 되겠죠. 쌍시옷이니까 과거니까 did가 되죠. What did your mother cook for the party? 하면 되죠. What did your mother cook for the party? What did your mother cook for the party? What did your mother cook for the party? What did your mother cook for the party?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한국 전통 음식으로 30가지 요리를 준비하셨습니다. My mother prepared 30 dish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My mother prepared 30 dish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My mother prepared 30 dishes of traditional Korean food. 자, 다음. 왜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해야 하나요? 자, 서술의 으뜸거리 뭐죠? 친절하다는 친절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에 친절하다 다가 붙었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친절해야 하나요? 비동사가 맞는데 해야 하나요? 조동사가 먼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조동사가 있다면 일반 동사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조 주동사로 가고요. 조동사는 해야 하다, 야가 되니까 must죠. 근데 동사가 뭐냐 이거죠. 하면서 볼까요? 왜, why, must. 주어는 위죠. 이제 동사는 뭐죠? 만약에 먹다면 eat가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eat, 친절하다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와야 돼요. 즉, 비동사가 am, is, was, were로 안 쓰이고, be가 원형 올땐딱두 군데입니다. 앞에 조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to 부정사에서 쓰일 때든가. 앞에 to가 있으면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기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why should we be kind to them 하면 되죠. Why should we be kin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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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 제품들을 구입할 중요한 거래처 손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해야죠. 이런 말입니다. Because they are important customers to buy our products. Because they are important customers to buy our products. Because they are important customers to buy our products. 자,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나요? 앞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것도 복종하다, obey, 일반 동사죠, 이 자체가. 그리고 해야 하나요? 조동사가 야, should가 나오는 거죠. 일반 동사 의조주동사에 놓고요. 조동사는 should 아니면 must가 되겠죠. Why should? 도리면 should. 어떤 강한 딱딱한 법적이면 must가 되겠죠. Why should we obey them 하면 되죠. Why should we obe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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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우리를 이겼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Because they beat us in battle, so we must obey them. Because they beat us in battle, so we must obey them. Because they beat us in battle, so we must obey them. 누가 돈을 훔친 그 아이를 꾸짖고 있나요? 자, 이 문장 해볼까요? 자. 뭐죠? 여섯 개의 비일진현수의 중에 뭐죠? 누가가 주어잖아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요. 그럼 의동나에 넣으면 되면서 동사를 결정해. 꾸짖고니까 동사 부분이 진행형이구나. 이거 떠올리면 되는 거죠. Who 꾸짖다가 뭐죠? Scold. Who is scolding 하면 되죠. Who is scolding the child for stealing money 하면 되죠. Who is scolding the child for stealing money? Who is scolding the child for stealing money? Who is scolding the child for stealing money?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The teacher is seriously scolding the child. The teacher is seriously scolding the child. The teacher is seriously scolding the child. 네, 다음. 당신들은 무엇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나요? 뭐 논쟁하다, 논쟁하고 자가 들어갔으니까 진행형이구나 떠올리면 되죠. 의비주 똥나에 넣으면 됩니다. 비동사는 유에 있었나요?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at were you discussing? arguing도 되겠죠. about 하면 되죠. discussing은 토론하다, arguing은 논쟁하다. What were you arguing about? What were you arguing about? What were you arguing about?
What were you arguing about?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We were discussing a lie in good faith. We were discussing a lie in good faith. We were discussing a lie in good faith. 다음, 그 범인은 얼마나 이굴에 숨어 있었나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함축된 시간이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시간성이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의해 주도 내 넣어서 말합니다. 자, 해는 3층 단수에, 그러니까 3층 단수가 have, has 중에 has가 되겠죠.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하면 되죠. 자, 그 범인은 얼마나 이굴에 숨어 있었나요? 이 문장을 해볼게요. 얼마나 이굴에, 이거는 시간, 과거의 시간서부터 현재 시간까지 계속된 기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 현재 완료의 계속이겠구나 떠올리면 되고요. 의해 주던 나에 대입해서 말하면 됩니다. 해는 바로 떠올려야 되죠. 그 범인은 3인칭 단수니까 has가 되겠죠. 자,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in this cave? 하면 되는 거죠.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in this cave?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in this cave?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in this cave? How long has the criminal hidden in this cave?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그는 석 달간이나 이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He has been hiding in this cave for 3 months. He has been hiding in this cave for 3 months. He has been hiding in this cave for 3 months. 자, has been hiding, has hidden 그래도 상관없는데 현재 완료 진행을 하면은 계속된 걸좀 강조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살아나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리 아래에 있었나요? 자, 이건 뭐죠? 스스로 어떤 꼴이 있다죠. 장소에 있다니까, 아, 이건 비동사구나. 바로 떠올려서 의비준하에 놓으면 될때 비동사가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복수의 과거니까 were구나. 그죠? 자, 그러면 의문사는 없군요. Were many people under the bridge 하면 되죠. Were many people under the bridge? Were many people under the bridge? Were many people under the bridge? Were many people under the자, bridge?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봅니다. 네, 수십 명이 다리 아래 있었습니다. Yes, there were dozens of people under the bridge. Yes, there were dozens of people under the bridge. Yes, there were dozens of people under the bridge. 네, 다음. 누가 너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니? 이 문장을 해봅니다. 가르치고자가 들어있으니까 진행형이구나 떠올리고요. 자, 진행형을 떠올리기 전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가 주어잖아요. 그럼, 아, 이건 진행형이 아니고, 패턴이 진행형이 아니고, 동사 부분만 진행형이고, 패턴 자체는 의문사 주어 패턴이구나 하고 의동사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는 who, 이제 진행형, 동사 부분이 진행형 형태입니다. Who is teaching? 하면 되죠. Who가 3층 단수네. Who is teaching you English? 하면 되죠. Who is teaching you English? Who is teaching you English? Who is teaching you English? Who is teaching you 자, English? 이 질문에 대답을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저랑 같이 할까요? 자, 기지개 좀 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합니다. 자, 암산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들리면 표시해 주세요. 오케이. 잠시만, 잘안 들릴게. 모두 음성어. 오케이. 음성어 해 주시고요. 자, 리액션이 나와야 돼. 왜 내가 거기에 가야 하지? 영어로 해 볼까요? 의비. 자, 다 같이 따라 I 해 볼까요? must. 비일진현수의 따라 해볼까요? 비일진현수의 비일진현수의.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수동태. 음사주어 이게 먼저 캐치가 돼야 돼. 암산으로 할게요. 먼저 대답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데 비일진현수의 뭐죠? 일반. 일 이렇게 일 이렇게 일. 진입 진 이렇게 일
자, 그러면 바로 일한 다음에 바로 해봅니다. 왜 내가 거기에 가야 Why 하지? must I go there? 잘했어요. Why must I go there? 다 같이 I must. Why must I go there? Why Why must must I go there? 거 자, 세 번씩 시작. Why must Why I must go I go there? there? 한한번 번 더. 더. I Why go must I there? go there? Why must Why I must go I there? go there? 너희들은 왜 싸웠냐? 1. 1. 1. Why 시작. were you fighting each other? 아니죠? Why did Why did you you fight fight each each other? other? 그렇죠. 시작. Why did Why you did fight you each other? fight each other? 3번 세번한번더 시작. Why Why did you did fight you each fight other? each other? Why did you Why did fight you each fight other? each other? Why did you fight each 네 여동생은 뭐 하냐? 1 1. 네 여동생은 뭐 하냐? 1 1 1이죠? 네 여동생은 어 뭐냐? What what does your sister do? 대단합니다. 와, 잘하셨어요. 다 같이 What does your sister do? What does your sister do? 한번 더. What does Why your sister does do? your sister do? 네, 잘했어요. 네 여동생은 뭐 했냐? What E. is your What did sister your do? sister Why What did did your sister your sister do? do? What 그렇죠? What did your sister 같이 What did your sister do? do? 한번 더. What did What? your sister do? 자, 너뭐 하고 있었냐? What 너 is 뭐 your 하고 있었냐? 비일지년 수위부터. 너뭐 하고 있었냐? What아, is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 이거부터 왜 이걸 먼저 시키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먼저 입이 나가려고 그래. 완전하지도 않은데 먼저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절대형은 식스피어를 먼저 가려야 되거든. 자, 너뭐 하고 있었냐? 비일지년 수위. 진 진. 진이 나온 다음에 대답을 해봐요. 비. 시작. 너뭐 하고 있었냐? What we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And What? what are you 공 doing? 목사님 맞았죠? What were you 다 같이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너의 아버지는 뭘 만들고 계셨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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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your what Your father What were your What was your father? make it what's your father make it 권 목사님 맞으셨는데 뒤에 맞아 마무리 하셔야죠. What was your father making? 오케이. 자, What was your father making? What was What your was your father making? What was your father making? What does What you was your father making?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었냐?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었냐? 진 진? where is Where was we going where there? are we going? 네, 잘했어. 다 같이 Where were we going then? 시작. Where were we going there? Where were we going then? Where were you Where going then? were we going then? 네 친구는 미국에서 뭐할 거냐? 네 친구는 미국에서 뭐할 거냐? 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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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윌. Where will your friends? Where your friends? Will your friends do in America? 이게 늦더라도 또박또박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네 친구는 미국에서 뭐할 거냐? Where What? will your friends Do do in in America?
What 그렇죠? will? What Where will? 천천히 다 같이 What will? will? What What will will your your friend doing friend doing in in America? America? In America. 다시 한번 What will your friend doing in America? What will your friends doing in America? 너희 아버지는 내일 어떻게 미국 가냐? 아니야, 일반 동사. 일 How? How can 뭐야? your 너희 아버지는 father 내일 어떻게 미국 가시냐? How can your father go to 갈 America? 수 있냐라고 안 했죠? 어떻게 미국 가시냐? Will? How will your 갈 father? 거냐라고 안 그랬어요. 갈 거냐라고 안 그랬어요. 가시냐? How does Does your father your go to father America? go to America tomorrow? 오케이. 다 같이 How does your father go to America tomorrow? 시작. How How does does your your father father go to America tomorrow? 다시 한번. How 이제 생각하면서 How does your father How does your father go to go to America America tomorrow? tomorrow? 어제는 어딜 가고 있었냐? 알고 있어요. 진. Great, Jean. 어제 넌 어딜 가고 있었냐? 시작. Where were you going Where were you yesterday? going? Where was? Where Where were was you going you where were you going yesterday? going? Okay, where were you going yesterday? Where were you going yesterday? 한번 더. Where were you going yesterday? Where were you going yesterday? 내가 전화 걸때넌뭘 생각하고 있었냐? 내가 전화 걸땐 when I called죠. 넌뭘 생각하고 있었냐? What do you think When when? I called, what do you think? 넌 뭘, 내가 전화 걸때넌뭘 생각하고 있었냐? What do you think? 생각하고 있어. What do you thinking? What do you thinking? I called. When I called, what do you thinking? What do you thinking란 말은 절대 안 되죠. What did you think? What? What were you thinking? 그렇죠. What 다 같이. What were you thinking? What were you What thinking? were you thinking? What When I were you called, what were you thinking? thinking? What? When I called, what were you thinking? And I was. 그들은 얼마나 한국에 있었나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좋아요. 말. 그들은 얼마나 한국에 있었나요? How 있었나요? long have you have they how They. long have they been in Korea? 잘하셨어요. How long have they been in Korea? How How long have. long have they been in Korea? How long have they been in Korea? How long How have long have they been in you been Korea? 네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냐? 20년 동안 살고 있냐? 똑같죠? 살았냐? 완 현. 네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냐? 20년째 살고 있냐? 다 네. 마찬가지죠? Have your girlfriend Friend. have your girlfriend in America for 20 years? 네, 잘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Has your girlfriend Has your lived girlfriend in America lived in America? for 20 years? Has your girlfriend lived in America for 20 years? 넌 어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냐? 이건 어디에서? 답이 두 개예요. 넌 어디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냐? 왜 답이 두 개라고 그럴까요? 과거로 해도 되고 완료로 해도 되고. 그렇죠. 일반 동사.
과거로 해도 되고 완료. 자, 일반 동사 부탁할게요. 넌 어디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냐? 잊어버린다. 뭐죠? Where Last죠. you Lose, last. lost? Where did you lost wallet? 마이 어디? 자, lose, last예요. 일반 동사부터 하면은 넌 어디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냐? Where Where did you did you lose 그렇죠. the wallet? Where did you lose your wallet? Where did you lose your wallet? 다시 한번. Where did you lose your wallet? Where Where did you did you lose lose your wallet? your wallet? 자, 현재 완료로 할 때는 어떤 뉘앙스일 때 현재 완료죠? 그래서 지금 지갑이 없다. 없을 때그 결과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면 Had you Where have where you had you lost your wallet? lost your wallet? 그렇죠? Your wallet. 다시 한번 Where have you lost your wallet? Where have you lost your wallet? 저 집은 누가 지었냐? 수동태 아니야 누가 지었나 의비 의저 비진연수의 저 집은 누가 지었냐? 수 아니 By 의죠 whom? 의의 의 집은 누가 지었냐? 의죠 의 Who built that house? 그렇죠 다 같이 Who built that house? Who built it? Who built that house? 다시 한번 Who built that house? Who 그 built that house? 저 집은 김 씨에 의해서 지어졌나요? 수동태. 수동태. 저 집은 김 씨에 의해서 지어졌나요? Was that house built by Kim? 그렇죠. Mr. Kim, by Mr. Was that house built by Mr. Kim? 시작. Was that Was house that built? house built by Mr. Kim? 다시 한번. Was that house built by Was Mr. 김? that house built by Mr. Kim? House 저 built 집은 by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나요? 저 집은 누구에 의해서 by whom 누구에 By 의해서 whom? 지어지나요? 의문사 의문사 의 by 저 집은이 주어가 있는데. 저 집은 그러면 내저 아, 집은 우선 이제 뭐 비일진연수의부터 지어지나 수동태 저 수동태 집은 저 집은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냐 수동태 시작 That That house house it no. was 주문사가 먼저 나와야죠 by whom by whom that by house built that was that house house built was that house built 다시 한번 by whom was that house built By by whom was that house built? was that house built 자 그러면 저 집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나요? 이건 뭘까요? 이제 지면 수동 진영 진행형. 그렇죠. 수동태이면서 진행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Be, being, PP가 나옵니다. Be, being, PP. 따라합니다. By whom? By By whom? whom? Was being building. 이러면 되겠죠. Was been built. Was been building.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짜증내지 마세요. 안 된다고. 짜증내면 된다, 안 된다? The house was being 자, built 잠깐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해양대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했다고 했습니까? 못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식스피엘 만들어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지금 두더지 개념도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민병철 생활 영어를 10권을 달달달 외웠어요. 멋지게 폼나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국에 가지고 민병철 생활에 얼권을 달달 외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한 문장도 못 써먹은 거야. 왜못 써먹었다고요? 외워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상황이 안 맞아. 외운 거하고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운 거는 절대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통문장 영어 외우고 외우고 이거 아주 바보 짓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문법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게 그제서야. 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야. 이 바보 같은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영어 문법을 지금 안한게 아니야. 20년 동안 영어 문법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데 왜다 영어가 안 될까요? 권 목사님? 왜 영어 독해인 문법? 결국은 언어는 문법입니다. 근데 왜 문법을 분명히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10년 동안 했고 대학교 때까지 4년 동안 했는데 왜 문법 영어가 안 될까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 걸안 배웠어. 왜안 될까요?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걸안 맞아요. 우리가 한 문법은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문법인데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하는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문법을 하긴 했는데 전혀 상황이 안 맞는 발랄한 문법을 한 거예요. 지금 몸은 지국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말을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말에서 영어 문법을 터야 되는데 그게 말하는 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이해하는 문법을 배웠지, 영어 문장을 한글로 이해하는 문법을 배웠지, 우리말을 영어로 말하는 문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문법이 뭐다? 바로 영어로 말하면 6CPA인 거예요. 이거예요. CCPA. Yes. 그러니까 이 6CPA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좀잘안 돼서 짜증 날지 모르지만 조금만 견뎌보세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 Yes. 말하는 문법은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자, 또 진행합니다.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제가 그 문장. 지금 막 섞여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보통 이제 진행이야. No. 진행형 No. 의문사의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의문사 의문사가 먼저죠. 의문사. 의문사인데 동사를 진행으로 써야 되죠. 네.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시작. Who is drinking my No. water?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Who drinking? No. Who?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었냐? 마시고 누가 내 물을 Who was? 이 그렇죠. Who was drinking 해야지. Who was drinking? 막 그래 마시고 Who is drinking my water? 그럼 뭐예요? 누가 내 물을 마시고 있냐? 마시고 있냐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절대화하면서 우리 말을 명확하게 지금 하는 훈련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떠들다가 make a noise예요. 따라해볼까? Make a noise. Make a noise. 누가 방에서 떠들고 있나요? 부담 빌지연 주의. Room. 의. Room make a noise in the room. No. In the room. 누가 방에서 떠들고 있나요? Who in the making noise? Who making make Making Who noise. is making a Who is noise? making noise? Who is Making noise making a noise in in the the room? room. In the room. Who is making a noise? 그럼 누가 방에서 떠들었니? Who was? 그렇죠. Who made a noise in the room? Who made a noise in the room? 시작. Who made a noise in the room? Who made a noise in the room? Who Who made a made a noise in the noise room? in the 누가 저 그림을 그렸니? 그리다 room? draw. 누가 저 그림을 그렸니? Who drew that picture? 뭐죠? The picture. 의문사 주어죠? That's who drew that picture. Who drew that picture? 무슨 동물이 상자 안에 있었나요? 빌지연주의. What animal in the box? Which 그렇죠. What? No.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무슨 동물이 상자 안에 있었나요? animal? What animal was in the box? 그렇죠. What animal was in the box? 잘했어요. 왜 그들은
뛰고 있나요? 런하고 있나요? 빌지년 수위. Why is 진 what are what 진행형이죠? 진행형 are they why learning? What are they learning? Okay, what are they what are learning? they 시작. What are learning? they learning? what are What are they they learning? learning? what what are they learning? 자, 영탁이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어로 뭐죠? 네가 what 왜 거기서 나와? 빌지년 수위. 빌 1이죠. 나오다라는 come out인데, come out. 해볼까요? 시작. why do you go out was out why do you go why do you come out there Why do you come out there? 시작. Why? why do you come out there 발을 내면서 해볼까요? 네가 왜 거기서 시작. why do you come out there Why do you come out there? Why do you come out there? 네가 왜 거기에 어제 너왜 거기에 있었어? Why did you 일 there? No. why were you Why were you there? 인 why were 그렇죠. you 나 같이 Why were you there? why Why? were you there 나 같이 Why were you there? why Why? were you there 그러니까 요 60피 100문장만 되면 100문장이 반사적으로 되면 정말이에요. 어떤 우리말든지 영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너희들은 언제 캐나다에 갈 거냐? When will 일 일반 일 동사 When 시작. will you go to America? 그렇죠? 다 When 같이 When will you go to Canada? will you 시작. go to Canada? When When will will you go to Canada? 자, 스피디 있게. 왜저 집은 무너졌나요? 무너지다. Break, broke, broken. 왜저 집은 무너졌나요? So, So. why was the house built? But the Broken. house destroyed. Why was that house broken? 시작. Why Why was was the house broken? broken? Why was the Why was house? that house broken? Why Why was? was the house broken? 너는 얼마나 그 나라에서 체류했냐? Stay. 너는 얼마나 그 나라에서 체류했냐? How long did you 현재. stay? How 완료죠? long? 현재 완료죠? Yeah. How long do you Have you? stayed? How long did you stayed in No, that? did 나오면 안 되죠? How long have you? Or how long How long have you? you stayed in there? In that country? Okay. How long have you stayed in the country? 시작. How How long have you stayed in that country? long have you stayed in the country? How long have you stayed in that country? 자, 그다음에 너나본적 있어? 완료. 완료 중에 뭐다? 경험. 경험. 경험이니까 완료. 너나본적 있어? Have you 경험. met me? 그죠? Have you met me? 본적 있으니까. See so seen. Seen me? Have Have you you seen me? seen me? Ever가 들어가면 더 좋겠다. Have you ever seen me? Have you Have ever seen me? me? Seen 왜 me? 그녀는 술을 마시고 있나요? Why is she drinking? 진. Oh, 그렇죠. why is she always Why was she drinking? drinking? 나 나가자. Why was she drinking? Why Why was he drinking? she drink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100문장을요, 10문장씩을 성공해 보세요. 10문장씩을 하얀 종이로 가린 다음에 한글만 보이고 해보고 한글만 보이고 10문장. 이게 안 됐는데 10문장 넘어가면 안 돼. 이거를 3번씩 반복해서 10문장이 반사적으로 나오도록만 하면 돼. 100문장 욕심내지 마시고.
예? 열문장식, 열문장식. 열문장만 해도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 39번까지는 다 비동사, 일반 동사 패턴만 있고, 39번서부터 이제 섞여져 있으니까, 뭐 한번 41번부터 하든가, 51번부터 하든가, 정 이거 하기 힘들면 딱 열문장씩만, 그래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자. 그럼 제일 빨라요. 누가 이 집에서 머물렀었나요? 누가 이 집에서 머물렀나요? 1. 1. 1. 아니죠. 누가 이 집에서 머물렀나요? Stay. 네. No. 누가 이 오. 집에서 머물렀나요? 아, 의문사. 의문사죠. who stayed in this house? 그렇죠. Who stayed in this house? 다 같이. Who stayed in this house? Who stayed in this house? 자, 비가 그쳤냐? 이 뉘앙스는, 야, 드디어 비가 그쳤냐? 이 뉘앙스는 일반 동사예요, 현재 완료예요. 완료? 완료죠. 너무 완료. 지겨워서, 지겨워서 비가 드디어 그친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비가 그쳤나요? 시작. 네가 그쳤나요? 날씨는 무조건 주어를 is로 하면 돼. it. It had is it stopped? stop rain? Has Has it stopped raining? 하면 되죠. it stopped raining? 또는 raining을 주어로 하세요. Has raining stopped? 시작. Has raining stopped? Has raining stopped? Has Has raining 그 stopped? 남자는 무엇을 먹었나요? 일반. 그렇죠. 1번. 일반. 갑니다. What does man eat? 그렇죠. What did the man eat? 시작. What did the man eat? What did the man eat? What did the man eat? What did the What man did the eat? man eat? 산에 있는 그 남자는 뭘 먹었냐? 뭘 먹었냐? 일반. 산에 있는 그 남자는 뭐 이제 심화학습 걸좀 살짝 해보는 거예요. 산에 있는 그 남자는 뭘 먹었냐? 일반. What did the man eat in the Did car? in the car. I mean, What? in the man who in the car? 이거는 구애고, What did the man in the car Man eat? in 이렇게 the 나와야죠. car. In the car. 구는 그 명사 뒤에 붙다 같이 What did the man in the car eat? What did the man in the car eat? What did What the man in in the the car? car eat? What did the man in the car eat? 부인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그 남자는 뭘 먹었냐? 만들어봐. 그러니까 문법을 알면 못할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그 남자는 뭘 먹었냐는 이게 기초반 거고, 심화학습은 부인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그 남자는 뭘 먹었냐? 저번에 관계대명사 배웠죠? 천천히. What did the man love serious her wife it 자, 이긴 문장이 매끄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What did the man who 해야죠? Who loves his wife very much? 그 다음에 it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말해요? What did the man eat? 한 다음에 이걸 뒤로 돌려. Who loves his wife very muc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자재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심화학습은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거. 이왕 할 거면 심화학습을 해야지. 심화학습을 안 하면 지금까지 한 것도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미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둠 속에서 in the dark, 넌뭘 하고 있었냐? 마지막. 어둠 속에서 넌뭘 하고 있었냐? In the dark, Vincent, 비일지년수의 in 진영이에요, 진영이요. 내요? What are you doing? What is? What
What you were you doing? Dark. What were you doing in the dark? In the dark. You What were you doing in the dark? What were you What doing? were you doing in the dark?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간단한 겁니다. 어떤 말이든지 제일 먼저 비일진현 수위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반사적으로. 찾아야 돼. 그래야 찾은 됩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찾았어. 근데 의미준화인데 비동사가 지금 완벽하게 돼야 안 돼요? 아직 안 돼. 안 돼. 안.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중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13월달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네? 연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동사 의조수동 나는데 조동사가 지금 저처럼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짜증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짜증 나지. 짜증 나는데 안에 요것만 잡으면 영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른 걸더할 수가 없는 게자 구구단은 가르쳐 주는 선생님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그래요. 백문장 진짜. 진짜 제가 물어봤을 때잘 못했어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루에 두세 시간씩 했어요. 이게 나와야 이게 내거 돼요.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화가님께 여쭤볼게요. 그림을 뭐 내일 그리지 모레 그리지 그래가지고 그림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미치도록 그려야죠. 막 취해가지고 막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남의 나라 말이 반사적으로 터야 되는데 이거 설랑설랑하지 마십시오. 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잘 들으시고 자 오늘 또몇분안 되시지만 저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순 선생님도 그렇고요. 자 우리 권영원 목사님. 예. 뭐 설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요. 거의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사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이제 집중을 못 하니까 거의 여기 거를 든다 해가지고 제가 화요일도 듣고 목요일도 듣고 계속 이제 여기 안에서 들었는데 점점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가 각인이 남아가고 잔상이 많이 남고 제가 이렇게 따로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건잘 못해서 너무 마음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많은데 될것 같아요.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게 목사님 모습만 봐도 지극하십니다. 항상 목요일에 들어오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맙고요. 예, 우리 권남숙, 우리 미모의 화가님. 예? 10개씩 묶어서 완전하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거 못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꼭 하십시오.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 권사님. 또 영어로 하시려고 그러죠. 영어 하지 말고 우리말로라. 우리 영어가 안 돼. 네? 검색어가 안돼 있어요. 네? 무서워. 음성어. 30분 또는 1시간을 공부를 한 만큼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요. 하는 만큼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 박금순 선교사님. 아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고, 문장을 볼 때도 이제는 좀 이렇게 분별하고 빨리 익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절대 영어를 하고 난 뒤부터는. 그래서 아니요, 너무너무 박금순 선교사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발전이 자꾸 보여요. 이렇게 딱전 선생은 그게 다 알잖아요. 부모는 아기들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서 잘하시는 느낌 겁니다. 우리 그다음에 강장현 선교사님. 네. 하여튼 열심히 그냥 시간을 못 내갖고 많이 못했는데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이야.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칠게요. 영어는 흡이다. 영어는 흡이다. 영어는 흡이다. 어떻게 해요? 말로, 입으로, 입으로 말로, 소리로, 그렇죠. 입으로. 다 같이 입으로 말로 소리로.
입으로 말로 소리로. 말로 소리로. 자,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화요 반에 들어와 주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그 심화반 신청 안 하신 분은 꼭 하십시오. 예, 이안 하시면 아주 3대가 억울할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